야, 이거면 또 사월에 가지고 뭘라고. 그 숫자를 보이려면 이렇게. 어, 그래. It's your birthday. Happy birthday. It's your birthday. Happy birthday. It's a great day. That's what we say. Happy birthday to you. 진짜 넘어간 지 오래됐어. 나이 돈도 못 벌고 돈만 나간다고 어떻게 해. 그거 뭐, 야, 돈 주기 어려워서 야 찔찔 맨다고 하나는 엄마 손녀딸. 아이고 감사합니다. 하여튼 건강하세요. 네. 그냥 건강만 하시면 됩니다. 에어컨 필터를 갈아보겠습니다. 뭐가 이렇게 지저분해. 자, 기존 거, 최근 거. 이게 새 거. 어휴, 안에 그냥 뭐. 새카맣네, 새카맣네. 여러분은 3년차 정기점검을 마친 개인택시 엔진룸을 보고 계십니다. 아닙니다. 보고 가는 거 없나 보시고요. 네, 빨리 써야지 왔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네, 예. 오랜만에 파주를 왔는데, 어휴, 파주도 거의 뭐 판문점 바로 옆입니다. 판문점 바로 옆에 엄청나게
언제 들어가나. 아, 안녕하십니까. 제가 한 2주 정도 뜻밖의 대상포 진행 걸려서 한 2주 정도를 좀 거의 쉰 것 같아요. 머리가, 저는 이제 대상포 진이 머리하고 이제 얼굴 이쪽으로 와서 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데,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고생을 했고, 지금도 100%는 아닌데 좀 그래도 상당히 많이 진전이 돼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, 제 나이가 벌써 대상포진에 걸릴 나이가 되었다는 게 참 좀 서운하네요. 나이가 드는 거에 대해서. 일단 몸 관리 잘 하시고요. 그리고 최근에 구독자가 500분이 넘으셨습니다. 이제 꽤 기간이 많이 걸렸네요. 한 2년, 2018년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, 20년, 2년 좀 넘게 운행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500분이 넘으셨는데, 제 채널에 들어오신 분 보면 뭐 각양각색 여러분들이 많은데,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들이 태반이었어요.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들. 별 의미는 없죠. 별 의미는 없고, 이제 500분이 됐기 때문에 구독하시는 분에 대비 상당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구독도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봐야죠. 보다 알찬 걸 해드려야 되는데, 글쎄, 개인 택시, 특히 택시에 대한 그런 뭐 알찬 방송이 어떤 게 있을까.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손님도 없는데 팁 하나 알려드리죠. 단말기를 5시 예약인데 될려나? 오케이, 땡큐. 단말기가 예전에는 온오프 스위치가 있었는데, 지금은 이 리셋 버튼 하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가끔 휴일날 끌고 다니거나 좀 그럴 때 이게 계속 켜져 있어서 조금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, 휴무를 표시를 한 다음에 단말기 자체에 이 빈차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은 이렇게, 예, 휴무 설정 모드가 이렇게 딱 켜지게 됩니다. 예,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화면이 사라지는 거죠. 이러면은 이제 뭐 카드 단말기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시동을 끄거나 다시 이제 활성화 시키려면 이 뒤로 가기 버튼, 요거를 이렇게 3초 이상 누르면 켜집니다. 간단한 팁이었습니다. 팁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? QR코드 할 때 일일이, 두 번째 팁 하나.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일일이 손으로 적는 게 귀찮아서 QR코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, 이거 QR코드는 간단하게, 제가 싫어하는 카카오지만 카카오톡을 열고 이렇게 흔들어주면 QR코드가 나옵니다. QR코드가.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설정이 있습니다. 맨 처음 화면에서 톱니바퀴 설정을 누른 다음에 전체 설정에 들어가셔서 실험실, 여기에 쉐이크 기능, 흔들기 기능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사용 하지 마시고 QR 체크인 하면 보다 쉽게
QR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상태에서 카카오톡만 누르고 그냥 흔들어 주면 돼요. 흔들어 주세요. 그럼 이렇게 QR코드가 나오는 거죠. 참 쉽죠.